면접을 이렇게 스쿼트를 하면서 진행해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늘의 면접. 들어오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비에서 꿈돌이 어린이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면접 들어와 들어와.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가 마음껏 놀고 마음껏 행복해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준비된 보육교사 이윤주입니다. 아이들에게 역대 최고로 사랑받았던 캐릭터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뽀로로, 두 번째 꿈돌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윤주 선생님이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면접을 이렇게 스쿼트를 하면서 진행해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이 선생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 제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잠시 멈추어도 될까요? 잠깐만. 나 너무 현타와. 저희가 어린이집에 온 아이들이라 생각하시고 네. 한번 놀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친구들 안녕. 선생님이 노래를 할 타이밍을 우리 친구들이 운을 띄워주었으면 좋겠어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시 시 시를 뿌리고 꽃꽃물을 주었죠. 따라해요. 아무래도 1분 미리 듣기로 오늘까지 보여드릴게요. 더 하이라이트를 듣고 싶다면 결제를 해주시고 저와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뽑으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어! 유치원 교사라면 여러가지 활동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미술활동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앞에 주어진 이 재료들을 가지고 교구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멘붕! 바로 오징어인데요. 요즘 굉장히 또 우리나라의 핫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는 그 오징어 드라마 아시죠? 자네 잊었나? 우린 깐부잖아. 얘들아, 나 오징어를 따라오면 운동장에서 오징어 게임을 해볼래? 하면서 정말 요즘 트렌드를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오징어 게임을 할 수 있는 오징어 캐릭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뭘까요? 자, 바로 루돌프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리고 이 코를 주목해주시면 이 빨간 코는 지금 우리 사회에 켜진 신호등의 빨간불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곧 초록불로 바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긍정적인 메시지. 교사라면 아이들을 마주게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님과 마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또 내 상황에서 좀 무리한 요구들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엄마가 돼서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바로. 선생님, 저희 몽실이는요 영재 같아요. 수학 교육이랑 한글 교육이랑 영어 교육이랑 좀 영재 교육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맞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두뇌가 굉장히 비상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육은 학원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영재들은 굉장히 또 뛰어난 영재들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가보시면 저희가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영재기관,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네, 영재 발굴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글로 전화를 해보시면. 네, 네네. 그래서 상담을 따로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머니도 영재신 것 같아요.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또 중요하고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네. 네. 선생님께서도 저희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동화책을 어떻게 네. 읽어주실지. 자, 오늘 선생님이 읽어줄 책은 바로 똥에 관한 이야기예요. 똥이네. 너무 재밌겠죠. 자, 초록똥을
찌찍. 뚝뚝뚝. 달팽이야, 달팽이야. 무얼 먹고 자라니? 냠냠, 오이 먹고. 초록똥을 부지직. 초록 오이를 먹었더니 초록똥을 쌌어. 자, 그렇다면? 냠냠, 상큼한 딸기를 먹었더니? 이번에는 빨간 똥을 부지직 쌌어. 빨간 똥이래. 왜 그런지 싸봤어? 얘들아, 근데 빨간 똥을 싸면 조금 위험해. 그때 엄마한테 꼭 얘기해. 꼬마 달팽이가 쓱쓱 자라요. 재밌게 잘 읽어주네요. 아, 네, 네, 선생님. 저희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와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역량을 다 보여주세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대전에 꿈돌이 어린이집에서 2021년 다시 부활했다. 이런 뉴스 기사가 곧 뜰 겁니다. 저도 방정환 선생님처럼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무한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린이 대잔치를 만들겠습니다. 와, 네. 선생님이 가지신 것을 많이 보여주셔서 네, 오늘 저희가 기사를 모집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같이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생각보다는 제 매력이 있는데 네. 전체 다시 안 보일 것 같은 표정을 지금도 하고 계시네요. 네. 언니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요 덤덤 빰빠람빰빰빠람빰. 오늘의 면접. 평소보다 저희가 조금 과장되게 해서 한 적응은 있지만 아주 재미있는 면접 시간이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많은 교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가진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면 저희 원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 되어주실 것 같아요. 5점 만점 중에 5점? 저도 15개 중에 5개 정말 입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친구들 안녕? 난 이윤주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들어와도 될까? 안 할게요. 그냥 이런 거 안 할게요. 알겠어요. 제가 컨셉을 잘못 잡았어요. 안 할게요. 이직하시면 이쪽으로 오셔도. 네. 저는 사실 이따가도 스케줄이 없어서요. 바로 이쪽으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진심이죠, 완전히? 네. 집에 안 가면 안 돼요? 그쪽 집으로 도와주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접 들어와, 들어와. 야, 너도 취업할 수 있어.